요즘 남도 최고의 히트 관광 상품이라고 한다면 여수 밤바다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대중가요로 소개돼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여수 해양공원의 어둠이 깔리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에 비치는 은은한 조명이 도심 야경과 어울려 운치를 더합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와 여수의 명물 돛산대교도 아름다운 빛의 향연에 동참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유람선을 타고 돌아보는 밤바다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불빛들 야경도 예쁘고 여기 자전거도 또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자전거도 타고 여기 또 포차도 있어서 되게 먹고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잠시 눈을 돌려 여수 산단으로 발을 옮기면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야경이 색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관광객들은 밤바다를 보다 지치면 해안가 옆 낭만포차를 찾아 허기를 달랩니다. 주말이면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커 공연도 흥겨움을 더합니다. 여름철에 뭐 먹거리도 많고 보니까는 뭐 관광거리도 많고 여름철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며 낭만과 추억의 상징이 된 여수 밤바다.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관광 콘텐츠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